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야. 안녕하십니까. 아, 반갑습니다. 아버님이 바다 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저는 한 30년 이상 됐죠. 30년. 30년이요? 네. 그럼 아드님은?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. 1년 조금 넘었어요. 벤진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? 저는 태권도 지도자 생활을. 지도자? 사범? 네. 아, 정말? 그 길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는데. 용돈 삼아. 용돈을 받고 싶어서 조금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또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 좀 너무 깊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아버님을 이렇게 깊숙하게 열심히 도와드리게 되고 난 뒤에 어때요 지금? 좋은 점은? 네. 좋은 점은 아버지와 함께해서 그래서 좋지 않나. 아~ 가족과 함께. 나쁜 점은요? 나쁜 점은 아버지와 함께해서. 아 센스 있어. 우리 아드님과 함께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습니까? 단점이 있겠습니까? 아들하고 일하는데. 아 역시.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? 하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는 좀 고민도 하고 사실은 좀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조금 밖으로 방황을 하고 이제 좀 혼자 생활도 하다 보니 들어보니까 가출이네. 솔직히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부전자전이네요. 어떻게 네, 어떻게 그렇게 피는 무서운지 소스라치게 놀라셨겠네요, 어머니. 아들이 아버지한테 바라는 점이 있어요? 제가 볼 때는 바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. 수당을 좀 넉넉히 주세요. 아무래도 아들인데 좀 DC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많이 들어갔습니다. 아, DC 많이 들어갔어요? 아하. 제가 또 흔쾌히 이 선박이, 이 배가 네. 또 아들 앞으로 배요? 예. 아 정말? 이거요? 아 진짜요? 배를? 예 이번에 했습니다. 야 이건 거의 가게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네요. 맞네요. 와. 사실 저희가 왜 왔겠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 부자를 위한 노래를 또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? 두 분이 알리 씨의 엄청난 팬이세요. 아 정말? 뭐 듣고 싶으세요? 저는 네. 지우개라는 곡. 아 지우개요? 지우개. 아, 선주가 되기 전에 예전에 안 좋았던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그래. 야 너무 좋다. 네 이제는 미역만 기억하겠다. 네. 배 위에서 라이브 해봤어요? 안 해봤어요. 처음이야? 네.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백 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. 아니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아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어디 이렇게 바다에서 우리 알리 씨의 노래를 드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? 그렇다면 예. 이게 부표가 떠 있는 양식장에서 예. 부표 같은 인생 마냥 부초 같은 인생 한번.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면 아들아 웃으면서 살아가보자. 아 절묘하다. 적절하다. 청년을 살리며 몇백 년을 살다 다리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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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네 부자.